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뚝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요, 26번째로 야당의 동의 없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임 김현미 장관. 무슨 부동산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새서라도 아파트를 만들어 내겠다, 뭐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해서 말이 빵 또한 했더라고 하는 묘한 별명까지 얻게 된 김현미. 20몇 번째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이게 갈수록 악화되고 뭐 등등. 그런데 이 말 많고 탈 많았던 김현미보다도 더 못한 게 어제 문재인이 26번째로 임명 강행한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냐. 그 진인 조은산 씨 있죠? 그 상소문으로 유명했던 그 사람이 이제 변창흠이 임명되자마자 그때 벌써부터 김현미가 그리워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이 변창흠 씨가 국토부 장관으로 어제 이제 오후에 임기가 시작됐는데 취임하자마자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야당에서는요, 어제 여당하고 청와대가 이제 이걸 강행을 하니까 형사처벌로 형사고소로 맞받아치겠다 하는 건데, 이게 두 가지예요. 지금 변창흠 씨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 SH죠. 거기 사장으로 재직 시절에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고 실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정채용 의혹입니다. 부정채용 그 사장으로 있으면서 고위직 그 9명을 개방형으로 했는데 그 중에 무려 7명이나 자신이 잘 아는 학맥과 뭐 인맥 그런 지인들을 등용을 했다 해서 부정채용 의혹,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 불이익 의혹,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그 블랙리스트, 이게요, 2014년에 당시 변창흠 SH공사 사장실에서 발견이 된 건데, 이 문건을 당시 처음으로 사장실에서 발견했던 전 SH 임원이, 검찰 조사가, 야당의 고발로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검찰에 출석해서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아주 상세히 진술하겠다, 이렇게 중앙일보 측에 밝혔습니다. 밝혔어요. 중앙일보 측에 밝힌 내용이 이거예요. 2014년 그 문제의 문건, 블랙리스트, 그 문건을 내가 처음 발견하고 촬영했다. 발견하고 촬영을 했다. 당시 변창흠 사장 책상에서 나온 게 맞다 하고 확인을 해줬고요. 그때는 블랙리스트 이런 단어조차 몰랐다. 그러면서 거기 사람의 그 성향 분석을 하는데 진보 개혁 이런 게 적혀 있어서 깜짝 놀라 이게 뭔가 싶어서 자세히 들여다봤다 하는 건데요. 이제 변창흠 씨가요, 세종대 교수로 있다가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인 2014년 11월 10일에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사장으로 취임을 하는데,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져나오는 것은 3년 후인 2017년 10월 25일 국회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성태 의원이 SH공사 1급과 2급 주요 간부들의 정치 성향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친분을 이렇게 성향 분석해서 그래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이렇게 그때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건 내용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SH공사 인사조직 책임자 가로 열고 기획경영처장 가로 닫고 영어로 POOL 풀 이렇게 해놓고요. 그 문건에 보면은
그 공사 내에 직위가 나옵니다. 무슨 무슨 본부장, 무슨 무슨 본부장, 그 다음에 직급, 뭐 이사다, 뭐 뭐다, 1급이다, 뭐 2급이다, 뭐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하고 성별, 뭐 이름,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 경력, 주요 경력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SH 사내에서는 누구와 친한지 이런 친분 관계, 친분 관계도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요, 박원순 시장하고 친한지 아닌지 이거를 동그라미 세모 X로 표시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해놨는데요. 이 문건에 보면 관계. 근데 이 관계라는 게 당시 박원순 시장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사람은 동그라미고, 불편한 사람은 X고, 어정쩡한 사람은 세모고, 이렇게 해놓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보개혁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성향, 진보개혁 성향인지 아닌지. 그래서 확실한 진보개혁 성향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보수꼴통이면 X, 뭐, 자기들 볼 때 이제 보수꼴통이면, 수구꼴통이면 X, 어정쩡하면 세모. 뭐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악권이 뭐냐면요, 박원순과의 관계, 또 정치 성향, 진보 개혁, 이거를 동그라미 세모 X로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최근에 무슨 그 추미애가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말이죠, 판사들 뭐 이런 거 기본적인 뭐 그런 거 정리했다고 불법 사찰 문건이라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불법 사찰 문건이에요. 박원순과의 친분 관계, 또 정치 성향, 이런 거를 공세모 X로 나눠서, 그래서, 네. 이게 성적이 안 좋은 사람, X가 많은 사람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터뜨렸던 거예요. 터뜨렸던 거고. 예, 그때 이제 그 변창흠이 아주 급당황해갖고 어떤 경위로 그게 제 방에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누군가 작성해서 제 방에 몰래 갖다 놨을 수도 있겠다. 여하튼 누군가가 저한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작성을 했는데, 제가 직접 전달받은 바는 없고, 전달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블랙리스트로부터 영향받은 바도 없다. 그러니까 인사상 그 뭐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뺌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측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나가서 소상히 이거를 다 진술을 하겠다 한 그 A씨. A씨는 변창섭 사장 책상에서 나온 것인데 도대체 본인 것이 아니면 누구 것이겠느냐. 구체적 위치까지도 자기가 아는데 지금은 일단 얘기를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국정감사장에서 이게 블랙리스트 이게 터지니까요, 이게 정말 일파만파가 돼갔고요. SH공사 내에서 노사관계가 썩 그 원만하지가 못하는데 이게 노사갈등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게 됐고요. 결국 그 변창섭은 원래는 3연임을 하기로 했었어요. 박원순이 3선 도전을 하면서 같이 그 SH공사 사장직도 연임하기로 했는데 이 블랙리스트 판문이 벌어지면서 2017년 11월 9일에 자진 사퇴를 합니다. 자진 사퇴를 하고요. 이 서울시가 이때 자체 조사를 했어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했는데 2017년 10월 11월 거기서는 인사 블랙리스트라는 문서가 있었으나 해당 문서를 실제 변창흠 사장이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아니면 SH공사 내부에서 누군가가 변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자료로서, 흠집 내기 위한 자료로서 허위 작성에 유포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작성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 종결을 했습니다. 종결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문건이 사내에서 돌아다닌 건 맞다. 이게 SH공사 자체 내에서도 그 존재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작성을 누가 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는 건데,
오늘 이제 검찰에 나가서 뭐 하겠다는 사람, 아, 이쪽 사람들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아,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변창흠 쪽에서 아, 이거를 작성한 것이 맞다. 변창흠이 취임하자, 2014년에 취임하자 말자, 이제 누구를 속관하고 누구를 뭐 할 것인지, 그래서 그 변창흠의 내 외부 측근들이 이렇게 작당을 해서 한 게 맞다. 그리고 사진도 2014년에 찍은 것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이게 문건을 최초로 폭로한 김성태 의원이 그래서 거기에 세모나 X가 많은 사람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게 아닌가 하는데요. 그 문서에 등장하는 1, 2급 직원들 15명 가운데요. 작년 기준으로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6명에 불과한데 그 중에 한 명만 제대로 된 정규직이고 나머지 다섯 명은 이제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뭐예요? 15명 중에 6명이 남았는데 그렇다면 9명은 이제 회사에서 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9명이 회사를 나가고 그 중에 6명이 남았는데 한 명만 정규직이고 이제 5명은 계약직 전문위원이 됐다 하는 거 보면 이걸로 봐서 인사상 불이익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당이 오늘 내일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하겠죠.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하는데 그럼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 오늘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이 분은 최초로 그 문건을 발견하고 촬영도 했다고 하는 그 분은 검찰에 나가서 모든 것을 자기가 취득한 모든 이것 관련 정보를 다 검찰에 소상히 얘기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정 채용 의혹 이것도 이제 야당이 같이 고발할 거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또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 거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로까지 됐습니다. 문화체육부 관광 그 국장이었던 노태강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다시 차관으로 부활을 했죠. 그때 정유라 그 시상하는데 뭐 비협조적이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운털이 박혀서 뭐 나중에 그 박 대통령이 그 사람 아직도 있냐 해서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어쩔 수 없이 울면서 사표를 내고 나왔다. 그게 바로 이제 인사권 남용,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게 이제 탄핵 사유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뭐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이것도 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막 비판하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김은경 초대 환경부 장관 시절에 환경부 산하의 환경공단 환경부사상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이게 12월부터 작년 그러니까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를 했어요. 그중에서 13명의 이제 사표 그거를 받아냈어요. 냈는데 뭐냐 하면은 그때 그 사표 제출을 강압하고 받아내는데 이용된 게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은경 환경부 당시 장관과 당시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을 하던 신미숙 비서관이 기소가 됐어요. 그걸 어디서 했는가? 동부지검에서 했고요. 이게 최초의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였어요. 그때 그 부장검사 주진우 부장검사가 이게 좌천이 돼서 그걸로 옷 벗고 나온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건데 결국 그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당시 신미숙 청와대 균형 인사비서관을 기소를 했는데 이게요 지난달 27일 11월 27일 검찰이 구형을 했어요. 그래서 둘 다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재판부가 어딘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정경심에게 징역 4년을 내린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25부 재판부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재판장을 임정엽 부장판사가 하고 김선희 권성수 두 부장판사가 배석이었는데 이번에는 김선희 부장판사가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재판장이고 나머지 두 명이 이제 배석인데요. 11월 27일에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변창흠도 제대로 수사가 돼서 그 인사상 불이익이 된 게 맞다면은 이 김은경 환경부 전 장관과 비슷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는 거고요. 이제 뭐 윤석열 총장이야 살아있는 수사하는데 뭐 변창흠 수사 정도야 뭐 별로 거리낄 게 없을 거라고 보고요.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블랙리스트권으로 지금 기소를 했는데 변창흠을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변창흠 씨는 장관이 되자마자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제2의 김은경 블랙리스트로 처벌받는 김은경에 이어서 그런 전직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